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MK 종합뉴스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 문화공간 발전을 위해 맨해튼 한인회 이승래 회장과 민승기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돼 뉴욕 한인타운 문화공간 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김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해튼 한인타운의 문화공간 발전을 위해 뉴욕 한인타운 문화공간 발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위원회에는 맨해튼 한인의 이승래 회장과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 민승기 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뉴욕과 뉴저지 한인단체 8인이 함께 위원회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의 중심지인 이곳 맨해튼에서 세계인들에게 우리 한인의 위상과 우리 한인 동포사회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한인타운 문화공간 발전위원회는 한인타운을 뉴욕의 대표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한인타운 입구에 한국을 대표하는 조형물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설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적인 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이 32번가가 더욱더 뉴욕의 그 한인 명소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과 문화를 상시 홍보할 수 있는 안내 게시판과 대형 전광판이 운영될 예정이며 32가를 지나는 맨해튼의 지하철에서 K타운 정차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실시되고 지하철 구내 역사에 K타운을 알리는 벽화와 함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뉴욕 거주자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국가적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K 뉴스 김영석입니다.